원하네 55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안 들리죠? Go ice skating. 그렇죠. Good. Go ice skating. 자, 그래서 여기서는 ice skating은 ice skate로부터 왔고요.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름. 그렇죠. 이름 시.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시 뭐 할까? 이름 씨의 이름이 붙이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네.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고, 그치? 네.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고. 하다시. 하다시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스케이트 하면 얼음 스케이트 타다 였는데 오 잘했어. 세 개 틀렸네. 잘했어요. 다음은 뭐 해야 와야 되는지 기억하세요. 다음은 뭐 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go 뒤에 하다시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수영하러 가다. swimming. go swimming. 아, go swimming. 여태 그 설명했습니다.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이런 식으로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중1 때 소수력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In the afternoo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Shar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름. 그렇죠. 이름 씨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아니고요. 셀 수. 그렇죠. 의자 하나, 의자 둘 못 하죠. 그렇죠? 응. 아, 그래요? 아니,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얘가 실제 문장에 사용될 때는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게 붙어 있다. 계속해서 worry. 오케이, 하다시 이름씨로 사용됩니다. Be made to. 다음. Too cold. Too cold. 그럼 cold의 뜻은 뭐고 too의 뜻은 뭔지 한번 볼까요? cold는? 추운. 투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럼 얘는 무슨 시일까요? 어찌 시? 어찌 추운? 너무 추운. 중학생이 되면 얘를 보고 부사라고 할 거고 얘를 보고는 형용사라고 할 겁니다. 어찌 어떤? 너무 추운. 그럼 얘가 어차피 뭐 어떤 시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너무 춥다 가 되겠죠. 뭐 여기 I가 있으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Then. 오케이. Then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죠. 그 세 가지 뜻 중에 뭐로 사용되는지 문장 속에서 구분되고요.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뜻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이 뜻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쉼표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뜻이니까 둘 중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쓰는 문제에 나오면
이 최소한 세 가지는 쓰셔야 돼요. 상관없는 뜻 세 가지이기 때문에. Warm. Okay. Will. Will은 조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we will are cold 썼는데 이거 어딘가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Will.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하고 그래요? Will be.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재 춥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추웠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e were.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미래에 추울 것 같아 라고 하고 싶으면 그 표현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양념시 조동사 will을 쓰거나 또는 하나 더 여기서 배웠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공통점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가 와야 되고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원래 모습인 am, is, are 말고 be를 사용해야 된다. 그니까 Sounds like fun. Okay, sound도 단어에 나오죠. Sound도 뜻이 세 가지 있었는데 뭐였더라? 소리. 소리. 들리다. 이상하다. 여기서는 이 sounds like fun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무슨 시란 말이죠? 하다시. 그러면 이게 왜 붙어 있죠? 이 앞에 it이 생략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란 말이야 이게? It is. It is의 줄임말이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다시는 기본적으로 다 do가 들어있는데 he, she, it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does가 숨어있어서 it sounds like fun. 그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It이 생략돼. 그리고 It은 뜻은 그것이고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하자. 그럼 뭐 우리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이 It이 상대방의 한 말을 안만 길어봤자 해서 잡아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동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주어, 동사에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 하다시 속, 동사 속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인 s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 쓰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like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대요? 멈춰라.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왜 지금 이 like는 이게 될 수가 없냐면 여기에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I go jump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I go and jump 이렇게 하면 또 몰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자리에 하다시 자리 뺏겼어. 그러니까 이 뜻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 단어는 그 단어를 어느 자리에 넣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게 문법이고요. 중1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특히 유튜브에 설명하는 것들이 거의 문법 설명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Will. Will은 조동사기 때문에 항상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라는 설명은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가다라는 단어를 익힐 때 goes라고 익히진 않아 단어장에. go라고 익히지. 원래 모습이 go기 때문이야.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제. 이걸 보고는 중1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미래 시제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 Sleeping bag. 그 다음. Sound. 아까 얘기했고, 아까 sounds like fun은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
Breakfast. Breakfast. Be going to. Okay, 그래서 이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okay,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고 나는 학교에 간다. 너는 화장실 간다. 가는 중이다. 이다. 우리끼리 약속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가 하다시가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된다 했다는 가는 중인, 가는 거 둘 중에서 여기서는 중. 가는 중인이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시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를 만든 거고요. 가는 중이다고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밑에 건 무슨 뜻이다? 나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야. 왜 끊어있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하다 시는 선생님은 항상 누가 다를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항상 누가 다를 찾을 때 항상 이 끝에는 하다 시가 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하다 시 없는데요? 이렇게 합쳐서 하다 시잖아.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가다라는 의미랑 아무 관계없이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언제 할 일을 얘기할 때 쓴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 아니, 미래?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 I'm going to eat lunch의 뜻이. 나는 점심을 먹을 예정이다. 그러면 그거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아, 뭐뭐 할 예정이다. 나는 내일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놀 예정이다가 미래. 현재예요? 미래. 그 말은 방금 한 말은 뭐랑 똑같은 얘기냐? 요렇게 해서 뭐로 바꿨어도 비슷한 뜻이다. Will. 알겠습니까? 똑같은 뜻은 아니고 비슷한 뜻이라 했어요. Everything. Everything. 자, everything은 뜻은 주의할 사항입니다. Everything 뜻이 뭐였어? 모든 것. 모든 것이죠. 앞만 길어봤자. Day. 그렇게 착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It이야, is. 됐습니까? 그러면 everything are good이야, everything is good이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땐. Everything is good. 됐습니까? 뜻은 모든 것이지만 절대로 day가 아닙니다. Everything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all things. 해도 모든 것들입니다. All things. 앞만 길어봤자. 얘는 day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중일 문법입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Tomorrow.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그럼 아이스 피싱이 얼음 낚시란 뜻이면 아이스 피싱은 무슨 뜻일까? 얼음 물고기. 얼음 물고기. 어, 그래 맞아. 얼음 물고기의 뜻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난 지금 ing를 빼고 물었어. 얼음. 내가 ing 붙여. 그러니까 해빈이는 공부 되게 대충대충해요. 그렇죠. 내가 방금 전에 뭘 설명했냐면은 뭐 점핑 running, going 이런 거 보여주면서 내가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하다시. 그럼 ice fishing은 무슨 뜻이 될 수 있을까? 얼음 낚시. 알겠습니까? 그래서 fishing은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tair. 뭐라고? stair. stair. 계단? I downstairs. Downstairs? 확실해? 틀렸어요. Downstairs죠. 어? 이거 S 빼면 틀려요. 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죠. 네. 어디? 달의 층에입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보통은 뭐 이런 걸 붙이거나 이런 걸 붙여야지 Where가 되는데 얘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너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어라.
나중에 이제 형용사와 부사라는 파트를 계속 진도가 나가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입니다. 뭐라고? 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십니다.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알겠습니까? 장소, 방법, 이유. 알겠습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